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구른다 곽떡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구른다 곽떡배 리부트 카드덱 방치형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이 게임 댓글 보니까 뭔가 좀 신박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재밌다고 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아무튼 밑에 아르마딜로는 뭐냐? 서버가 있어? 하나밖에 없네.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싹싹 확인. 그렇다면 내가 진짜 썩 아니야. 썩소보다 쌤. 이거 내가 해야겠어. 썩소보다 쌤은 나다. 자, 일단 출석 체크 보상받고 어떻게 하는 강미. 가만히 두면 덕배가 열심히 굴러 적들을 사냥합니다. 전투를 마치면 점수만큼 돈과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공격력 업그레이드 버튼 눌러서 공격력 업그레이드 업글. 일정 확률로 각성 모드 돌입 시 데미지가 강해집니다. 각성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각성 모드 시 데미지를 높이세요. 각성 피해 업그레이드. 멀티샷은 최종 데미지 N%를 추가로 증가시킵니다. 멀티샷 업그레이드 하세요. 상점 들어가세요. 카드를 소환하세요. 11회 소환. 뭐 나오냐. 뭔가 고급지네. 위로 땡기라고? 뭐야. 꾸진 거. 이런 게 좋은 거지. 희귀. 이거 대박이다. 전설 떴습니다. 덱 구성에 들어가세요. 게임 시작 시 덕배가 덱에 있는 모든 카드를 뽑아 버프를 얻습니다. 이 전설 카드 이거 대박 아니야? 아무나 다 주는 거 아니겠지? 강화. 빈 슬롯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장착. 이게 카드에 뭔가 세트 관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처음 구르시는 덕배님들을 위해 게임 속도 2배, 골드 3배, 경험치 3배 부스터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튜토리얼 끝. 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싹 다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 캐릭터가 덕배라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굴러가면서 이 앞에 있는 적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한방컷이 안 날 때까지 계속해서 구르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게임 괜찮네. 재밌네. 채팅창도 있어? 아니 채팅창에 업데이트하고 채팅 닉네임 안 보이네. 망게임인가? 너무하네. 내가 아까 썩소 하려고 했는데 썩소 여기 있네? 나 채팅 쳐야겠다. 안녕하세요. 케케케. 하겐. 저는 324등입니다. 또 랭킹이 있네요. 콤보를 많이 넣은 순으로 랭킹이 정해지는 건가? 자, 일단 뭔가 보상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싹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까라고? 스킵. 전설 스킬 메테오 배웠습니다. 뭐야. 그냥 주는 건가 봐. 이것도 싹 다 받아버리고. 자, 스킬 한번 배우고. 카드를 그러면 잠깐만. 제일 꾸진 거 뺀 다음에 이렇게 끼면은 메테오 스킬을 못 쓰는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한번 볼까? 와! 야, 얘들은! 대박인데? 네, 보상 받고 공격력 강화를 해줍시다. 이 게임 재밌네. 괜찮네. 지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지금 버프 받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뭔가 보상도 그냥 막 다 퍼주는데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이 게임 뭔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카드를 좀 더 많이 껴야겠어요. 랭킹 볼 수 있구나. 맞네. 이게 저의 누적 콤보 수가 많을수록 랭킹이 올라가는 겁니다. 랭킹 1등분이 43.58 2단위로 넣었네. 오늘 이분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이기려면은 무조건 또 현질해야 될 텐데. 리미티드 패키지 어쩌고 저쩌고 패키지도 많고 카드 조각으로 뭐 소환을 할 수가 있나봐요. 크리스탈도 99,000원에 25,000개 플러스 루비라는 걸 주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냐? 이거를 크리스탈이랑 바꿀 수가 있구나. 자, 우선 업적 보상으로 받은 다이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것으로 갔다가 뽑기 한번 해봐야죠. 뭐야 이게 뭐지? 코스튬 카드 도감, 이런 것도 있었네. 와, 이 캐릭터도 있구나. 어빌리티도 이렇게 박을 수 있고. 또 좋은 캐릭터 있나? 마녀 덕배가 제일 좋은 건가?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네. 어빌리티 이거 하려면은 다이아가 또 필요합니다. 신화 등급은 0.1%로 나오고. 그리고 보스전도 있고 유적은 뭐지? 한번 입장해볼게요. 자, 유적에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 뭐 입장하면은 밑에 보상이 상당히 많아요. 다 주나봐요. 클리어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유물도 있네. 유물은 뽑는 게 아니고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강화하려면 또 무슨 메달이랑 이게 뭐야 이 초록색깔 파란색깔 구슬 이거 뭐야 봉인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얻냐? 보스전? 아 보스전을 해야지 또 봉인석이 들어오고. 아니 뭐 아무튼 뽑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확률이 어떻게 되지? 전설 등급이 0.5%로 나오네요. 번외는 뭐야? 뽑기 등장 S? 인생 2회차 전쟁신의 가오 저건 또 뭐야? 와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한 번에 110번 뽑는 것도 있네? 어 이런 거 너무 좋은데? 크리스탈 2만개인데 자 110번 뽑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과연 이 전설 무조건 나왔지 이거는. 자 과연? 전설? 어? 어?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이거 대박이야. 어? 전쟁신의 가오 나 가지고 있는데? 덱에 장착하지 않아도 시작시 한 장 뽑습니다. 어 뭐야? 왜 가지고 있지? 아까 업적 보상으로 받았나봐. 자 카드 갈아 껴주고요. 데미지 엄청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와 나 하이스코어 지금 대박인데 이거? A단위로 넣었습니다 딜. 경험치도 무슨 너무 뻑. 야 69 70 뭐 난리 났다. 야 카드 더 낄 수 있잖아. 그렇지 하나 열렸고 전설 하나 더 끼고.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랭킹 200등이네 와 랭킹 1등분이 레벨이 389예요 아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디.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니까 이 전쟁신의 가오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로 해야 되긴 하는데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은 오 많이 올라간다. 안되겠다 바로 랭커 갑니다. 도저히 못 참아. 이제 뭘 사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패키지랑 크리스탈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99,000원짜리 크리스탈 두 번 사고 여기 있는 패키지 싹 다 샀습니다. 요것으로 갔다가 루비가 어차피 쓸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죠? 다이아 그냥 다 바꾸고 버프는 어차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얻었어요. 인생 2회차 이거 현질로 얻는 거네. 아 경험치를 더 주는 거구나. 이게 계산해보니까 만렙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만렙이 레벨 300인데 크리스탈 12만개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다 쓰긴 너무 아깝고 일단 뽑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괄 수령 해준 다음에 코스튬도 하나 사볼까? 마녀 덕배 뭐야 이거 구매 어빌리티가 아니 그냥 코스튬 말 그대로 코스튬인가 똑같네. 신화 뭐 더 잘 뜨고 그런 거 없네. 이거부터 할게요. 자 재설정 일단 신화 하나 뜰 때까지 돌립니다. 아 뭐야 아니야 전설로 만족하면 안 돼. 더 돌려 신화 뜰 때까지 돌립니다. 아 이거 다 다이아가 녹는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일단 전설로 맞아 전설로 그래 전설로 하자 전설로. 아니 뭐야 이거 어빌리티 돌리는데 왜 갑자기 루비를 내래. 아니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와 아니 뽑기나 하자. 어 아, 110회 뽑기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자 그럼 빠르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뽑는 것도 너무 빨라. 와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많이 뽑았고 전설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전설 뜬 거 싹 다 강화해주고 와 돈 획득 1900% 이거 대박이다. 아니 뭐야 이거 이게 지금 만렙을 찍으니까 분해라는 기능이 또 생기네요. 그러면은 카드 조각을 주고 그 카드 조각으로 갔다가 전설 확정 뽑기. 야 이거 대박인데 무조건 해야지. 분해 다 했고 전설 확정 뽑기. 와 이거 대박인데. 와 또해 아 와 돌았어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럼 이걸로 갔다가 또 강화해. 와 어이 사기다 사기. 자 대충 강화 이렇게 해주고 데미지 얼마나 나올라나. 자 과연 와 C등급 랭킹도 66등이에요 벌써. 와 50등으로 올라왔고 오늘 랭커 가자. 남은 다이아로 뭐하지? 어빌리티 돌리기가 좀 그러네. 아 이거 신화 뜨면 대박일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한번 돌려봐야겠다. 와 고급 아 제발 신화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신화 아이 보스 한번 잡아볼까? 잡을 수 있겠지? 자 입장 언데드 풍선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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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이거를 해야 경험치를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어 레벨 200 찍었다. 드디어 카드 하나 더 낄 수 있어. 이걸로 껴. 아 이거 뭔가 뽑기를 더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싹 다 맥스 찍어버린 다음에 이거 분해시켜야겠는데? 뭔가 더 강해지려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뽑기 갑니다. 아 뭐야 이거 중복도 나와? 아니 잠깐만 이미 만렙 찍은 것도 나와? 아 맞네 이미 만렙 찍었는데 나오네. 분해가 또 되네 거기서. 와 채팅창에 랭킹 1등분이 대답해주셨네. 하이요 킥. 아 레벨이 너무 안 오르는데요 이제. 아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나 보네.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99,000원짜리 다이아 두 번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으로 갔다가 아니 잠깐만 차라리 이거 올릴 바에 그냥 전쟁의 신 이거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것도 고민되네. 아니 뽑기를 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업그레이드 하면 0.3%씩 밖에 안 올라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야 하지 말자. 저건 딱 봐도 방치용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 정했다. 그냥 뽑기를 하자. 이걸로 더 강해지는 거야. 뽑기하는 것도 빠르다고요. 그 다음에 전설 확정 뽑기 이거 대박이야. 그 다음에 강화를 해.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레벨업 빨리 하려면은 보스전 도는 게 대박입니다. 근데 보스전 하려면은 이 횃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현질 없나? 그런 거 없고요.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보네. 어? 뭐야? 어? 아니 제가 지금 캐릭터 이거 어빌리티 한번 바꿔봤거든요? 이 기본 캐릭터 일반 덕배가 전설 카드 효과 증폭 81%가 두 개가 떠가지고 그냥 한번 껴봤는데 어이 데미지가 순식간에 확 올라갔습니다. 이건 뭔 경우야? 어 랭킹 10등이야 순식간에? 어 뭐야? 대박이잖아! 바로 자랑합니다. 저 방금 시작했는데 랭킹 10등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랭커가 되니까 이게 또 저의 채팅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 네요. 아, 어빌리티는 저게 진짜 제일 좋은 거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잠근 다음에 또 돌려. 카드 효과 이거 증폭 뜰 때까지 또 돌려. 오! 아! 아! 야 여러분! 신나 드디어 떠서 드디어 떠서 드디어 떠서 이거 대박이야. 어 근데 뭔가 그렇게 센 거 같진 않은데 각성 단계 증폭 6000% 좋은 거겠지? 어 좋네. 순식간에 랭킹 7등 됐고 바로 자랑 또 갑니다. 저 방금 말했는데 랭킹 7등 됐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바로 접니다. 왜 나 혼자 떠드는 거 같냐? 이 게임 지금 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머지 다이아는 그냥 여기다가 써야겠다. 그러면 데미지 이렇게 더 올라가겠고 랭킹 6등으로 올라갔다. 바로 채팅 갑니다. 저 방금 말했는데 랭킹 6등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어 뭐야 6등이 아니고 5등이잖아. 저 5등입니다. 하하하하하. 이게 바로 접니다. 어, 와 금방 올라오시네요. 굉장하시네. 이야 아니 이만큼 떠들어야지 이제 대답해주네. 여기서 더 강해지려면은 어? 다이아 이거 또 생겼네. 와 랭킹 4등부터는 빡세다. 저분은 못 넘겠는데요? 아 내가 카드 전부 다 낄 수 있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카드를 한번 바꿔 껴볼까? 아 카드가 저는 이 밑에 것들이 능력치가 더 세가지고 이거 끼면은 더 세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그냥 끼던 거 껴야겠다. 어? 뭐야 나 왜 랭킹 4등 됐지? 엥? 갑자기? 벌써 5등? 아니요 4등입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이분들 나 핵 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신고하는 거 아니겠지? 아 이거 레벨만 더 높았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레벨 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카드 바꿨더니 점수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아 이 게임을 추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 괜히 추천한 게 아니네. 재밌네요. 제가 봤을 땐 카드 다 끼면은 그래도 한 랭킹 2등까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구른다 곽덕배 리부트 카드덱 방치형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 이 게임 뭐 깔 게 없습니다. 그냥 재밌네요. 퀄리티도 되게 좋고 뭐 렉도 없고 상당히 부드럽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카드 강화를 해야 되는데 확률이 100%야.
다른 게임 같았으면은 이거 분명히 막 강화 확률 있었는데 와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구른다 곽덕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